엄마, 엄마가 여기 전보로 온 고민을 말을 하자면, 작년, 재작년, 3년 그 무렵부터 자손한테, 고민이 지금 들어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맞으면 맞다, 예. 아니면 아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맞아요. 정문 진행을 가요. 예. 왜이 말을 하냐면, 엄마, 예. 엄마네, 3년, 5년 그 무렵부터 엄마가, 엄마네 집에 선산에 바람이 불었어요. 산, 묘바람이 불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네가 그거를 조금 지금 바람을 맞고 있다. 내가 내 우리 몸으로 지금 이 상황에 맞고 있다. 지금 그래요. 그게 뭐예요? 글쎄요, 그 뭐가 고속도로 생기는 바람에 조상모들이 다 들어갔지. 그쵸? 그니까 파헤치죠, 다. 정부에서. 그니까 뺏긴 거죠. 그러면서 엄마네가 5년 그 무렵에 줄초상이 났다. 세 사람, 네 5년이 사람. 아니고 한 7, 8, 7, 그니까 그 8. 무렵부터, 바람이, 그니까 그때부터 내가 암으로 가셨던, 급살로 가셨던 그 부모에 연관돼 있는 분들이 우리 이렇게 시아버지, 삼촌, 숙모 그러니까 한 부모의 그 라인들이 그한몇년 라인에 사이에 많이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다섯 분그 안짝으로 급살로 아프셔서 가신 분도 있지만 급살로 가시면서 이제 상문의 바람을 타고 있고 산의 바람을 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자손나비가 지금의 치어. 이별수가 들어와 있다. 이별수라는 거는 결혼을 한 지가 지금 아들이 5년 됐어요? 7년 됐어요? 5, 6년 됐어요. 결혼을 했는데 지금 작년을 말을 하자면 이별을 할까? 이혼을 할까? 떨어져 살까? 그런 게 지금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 지금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 왔어요. 그래서 왔어? 근데 아들이, 아들 사주에 보면 일부 종사를 못하고 살으라는 사주도 맞고, 그리고 별거 아닌 별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올 가을 무렵에 도장을 찍을 것 같아. 올 가을에 아직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었어요. 근데 아기가 있어가지고. 누가 바깥으로 나간 사람이 누구야? 그 어디지? 말을 하면 누가 외도를 했냐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아, 외도했다기보다는 싸워가지고 우리 아들이 바깥으로 나갔어? 아니, 맞았어? 맞았나 봐. 우리 아들한테 맞았나 봐, 며느리가. 며느리가. 그래, 요새 누가 맞고 살아? 맞아요. 그게 한두 번은 아닌가 봐요. 한 서너 번 됐나 그리고 또 말을 하자면 봐요. 엄마 아들이 무슨 금전으로 인해서 속썩였어요. 그 아직도 옳은 취업이 없고, 그 말을 왜 하냐면 무슨 집에 돈, 주식이나 무슨 목돈으로 뭐를 하는 걸로 자꾸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야. 주식도 한다는 소리는 조금 들었고, 또 그림. 집도 하나 분양을 받아놨고, 지금 전부 대출로 가지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식으로 인해서 주식이나 그림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그림은 안 하는 것 같아. 그림은 안 해요. 근데 주식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 많이 까먹었다고 지금 그래요. 잘 엄마가 생각을 해봐. 아들이 집한 채를 날려 먹었다. 아니, 날리는 게 아니, 아니고. 아니. 그만큼의 집의 값어치만큼의 그 금액만큼의 투자를 했던 뭐를 했던 날려 먹었다. 많이 세어 나갔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니까 그 며느리랑 살면서 지금 날까지 살면서 며느리한테 만족을 못 느끼게끔 해줬대. 며느리 말에. 그렇지. 그리고 며느리가 다 돈을 벌어왔대요.
그런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신랑, 그러니까 엄마 아들분한테 돈을 못 보러 온다라는 그런 말을 막 하셨나 봐. 막 했나 봐. 아들의 말을 자,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한테 자존심을 많이 긁었나 봐. 그렇겠지.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이라고 편들면 안 돼. 안 돼, 안 돼요. 내 팬 안 들어. 그러니까 내 점사를 봤을 때는 네, 맞아요. 아들이 너무나도 초라한 나름대로 초라한 인생을 지금 살아왔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들이 실패를 두 번 봤다. 사업에. 네, 옛날에 할 때. 사업에 실패를 두 번 봤다. 그러면서 내 이 아들은 엄마 있잖아. 지금 42이잖아요. 42인데 30살 그 무렵에 내가 내 거를 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30살부터 30살, 35 그 무렵으로 두 번의 실패를 보면서 이 아이가 자존감이 팍 가라앉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자신감이 싹 사라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 며느님이 무슨 뭐 간호하고 연관된 일을 해요. 간호는 아니고 무슨 병원하고 연관된 일을 해? 왜 나한테 지금 순간에 이렇게 십자가 병원 이렇게 병원 마크가 보이지? 아니면 의료 쪽에 뭐하고 상관? 의료 쪽으로. 그러니까 의료 쪽에 의료 쪽에 뭐가 병원하고 연관된 일을 뭐를 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는 당당해요. 며느리는 당당하고 맞아. 걔는 아쉬울 게 없어. 그 지금은 애기 낳고 안 하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들이 만날 정도. 아들이 서른 살 그 무렵에 며느리는 의료하고 무슨 연관된 일을 했다고. 뭔 말인지 알아? 알았어. 그러면서부터 내 아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내 아들하고 매일같이 싸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들어와서 아들이 그냥 싸대기로 갈겨버린 거야. 짹짹거려서. 그렇겠지. 본마음으로 그랬겠어요. 짹짹거리면서. 근데 더 지금 산이하고 있어. 더 웃긴 거는 며느리가 때렸어? 더 때려. 더 때려. 어? 더 때려. 가만히나 있으면 매라도 안 맞지. 바락바락 대드는 게 학원인데 때. 그러면서 올 수전에 이별수가 지금 들어오면서 잠깐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전화 금방 드릴게요. 그러면서 올 수전에 이별수가 하게 생겼어요. 이별할 거예요. 지금은 아예 말들을 안 해. 그리고 떨어져 살아요. 애기 때문에 가끔은 보지. 가끔은 보는데 이 한 공간 집안에서 사냐는 걸 물어보는 거야. 분명히 안 살 텐데요. 맞아. 그리고 30살, 34살 그 아들이 34살 그 무렵에 분명히 각방을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부 간의 각방이 빨리 들어왔어요. 아니 그때는 안 만났을 때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할 때는 아니었어. 근데 결혼은 지금 42살이니까 결혼 한 7, 8년 됐으니까. 한 5, 6년 됐으니까.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각방이라는 게 나한테는 빨리 들어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어도 각방이라는 맞아요. 빨리 들어와서 부부 간의 행복이라는 걸 전혀 들어오질 않았고 이 아이들은 결혼을 하자마자 딱 행복했던 게 3개월이야. 딱 3개월이야. 3개월 지나서부터는 너무 성격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성격 차이로 지금까지 많이 버티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미 도장은 들어와 있어. 각오는 하고 있어요. 도장은 이미 들어와 있고 하해 기간이 했더라면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벌써 멀어졌어. 멀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나한테는 이혼의 서류가 확 들어왔을 때는 이별수가 분명히 들어왔고 그래. 엄마 아들 사주에는 마누라의 복이 없어요. 없어요? 마누라의 복이 없고 큰 자손나비를 놔놓고 큰 자손나비를 놔놓고 이 부부 간의 이별수를 어떻게 보면은
그 자손이 연결을 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그래. 그러니까 큰 자손 나비를 딸이 혹시 둘인가요? 아니 아들만 있어. 아들만 아들 둘이야? 하나, 하나야? 응. 근데 딸을 마지막에 낳더라면 그래도 응. 부부간에 이렇게 끈을 더 응. 이어갔을 텐데 응. 그러지를 못하고 그 큰 자손 나비가 응. 부부간의 이별을 응. 낳으면서 더 연결고리를 그 애기를 해준 누가 같아. 키울 것 같아요? 누가 키우게 됐을까? 내가 물어볼게 엄마. 네. 둘 다 자손에 관심이 없는 건 왜 나한테는 그렇게 들어올까? 둘 다 없다고요? 자손에 대한 거를 네, 네. 서로 안 키우려고 한다고? 내 자식이 애절함이 들어와야 되잖아. 네. 근데 왜 둘 다 그 자손나비한테 정이 없는 거는 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건, 지금 점을 잘못 보고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야. 그거는 모르겠지. 나도 부모니까 잘 모르지. 그러면 엄마 아들이 그 아이를 찾아요? 아니 같이 데리고 있지 며느리가 우선은. 아니 엄마 아이가 엄마 아들이 그 자손을 찾아요. 우리가 보기는 서로 키운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나한테는 아들한테 자손나비가 들어오지를 않아. 엄마 키우면 더 좋지. 그래서 나는 그 며느리가 데리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뭐 지나간 거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뭐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려는가. 아들이 직장을 그게 지금 궁금해서 들어온 거.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작년에 직장의 끈이 끊어지라는 수전이 분명히 비쳤을 거예요. 작년 7월 달에 그만뒀대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 직장을 운이 끊기면서 올해까지 아마 그냥 다니더라도 길게 다니지를 못했고 아마 집에서 있는 날이 더 많았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이 아들이 기술하고 연관된 일을 직업을 해야지만이 소리 나는 직업을 해야지만이 아마 더 오래 다니면 다녔지 직장에서 펜을 붙잡고 살으라는 사주는 아니야. 지금 그런 거 해보려고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소리 나는 직업이나 카센터나 그런 거를 해야지만이 내 사주하고 내 직업하고 내가 끈기 있게 더 다니는데 기복이 없게끔 다니지 그러지 않고 내 직장 생활에서 펜을 붙잡고 앉아서 사무직이나 그런 걸 하면 아들은 내 사주에 직업이 없으라예요. 맞아요. 끝까지 내가 그냥 엄마한테 근심으로 들어오는 자식으로 되지 아니면 카센터는 어때요? 카센터가 아니고 뭐 요 자동차 핸드폰 나는 카센터로 보였어. 소리 나는 직업 자동차나 그런 걸로 아이가 다니면 낫지 않냐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네는 자손이 잘 되려면 엄마가 그 선산의 바람은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아들이 살아가는데 조금 집안만 먹으면 되겠구만. 응? 집안만 좀 먹어도. 집안만?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벌이만 하면. 그러니까 집안벌이만 하면 애 키우는 데 놔둬가지고 이 아이가 솔직히 말을 하면 올해부터는 괜찮아요. 8월부터는 사주가 작년 가을까지는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올 3월달까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월달까지 아마 마음고생을 엄청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하고 올 가을 무렵부터는 새로운 길을 이 아이가 가라 해요. 걷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직업만 잘 선택을 해놓고 나면 이 아이가 지 엄마 말대로 지 밥벌이는 하고 사는 아이야. 먹을 녹이 없는 아이는 아니야. 그리고 끈기가 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되게 안타까운 거는 내 결혼 생활의 삶이 내가 조금
흠을 남겨서 그게 된 거지. 근데 요즘에는 흠도 아니야. 흠도 아니니까 그런 건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이 아이가 가을 때부터는 내 직장을 제대로만 선택을 해서 가면은 충분히 먹을 녹을 받아서 먹는 아이고 내 사주에 돈이 없느라는 아이는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래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녹이 없는 아이 같으면은 가는 게 빡빡한데 전혀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아. 노력한 만큼의 이 아이 주머니에는 돈이 차곡차곡 쌓이라는 사주야. 그리고 되게 알뜰해요. 이제 부모한테 좀 안 뜯어가겠네. 이 아이가 줄 돈도 없어. 되게 알뜰해 분명히. 알뜰한데 내가 제대로 풀리지를 않고 우리 집에 상문의 기운이 이 아이한테 많이 타는 아이야. 사주가 우리 같은 사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많이 타. 그런 어두운 기운이 나한테 많이 타. 가다가 꺾이고 가다가 꺾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청소만 싹 해주고 나면 이 아이는 엄마가 나중에 많이 아이한테 도움을 받고 살 아이예요.